얼마 만에 반등이었나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숨 고르게 들어갔던 건 오늘 국내 증시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 우리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이슈들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는 나름 풍성한 재료들 덕분에 국내 증시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안에서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장 초반부터의 상승 흐름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 종목들보다 더 많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 업종들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아닌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다만 상위 종목들 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마쳤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위 투탑의 방향성이 완전히 엇갈린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4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대선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대장주 단에서의 움직임은 모두 우호적이었다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모두 다 SK하이닉스를 상위권 안에 담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매수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도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어제 5.5%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피사 주사 제형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과 섹터 단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 정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대장주 단에서의 움직임 플러스 추가적인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 단 안에서의 움직임까지 나왔는데요. 게임과 아이폰 중국 기업들 모두 중국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게임 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중국 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폰의 판매량이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에 아이폰의 부품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관련주들도 어제 뭐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예상대로 이 LPR이라고 불리죠. 중국 안에서에는 실질적인 금리인데요. 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중국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함께 동참을 했고요. 아,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블랙핑크 로제 신곡이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YG 플러스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간만에 엔터주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21일에는 에스파, 아일릿 그리고 11월에는 BTS의 진의 솔로 컴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엔터주들의 드디어 햇살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1차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연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추가적인 실적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엔터 업계의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까지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전력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들 관련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주들에게는 긍정적인 하나의 소재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의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연말에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있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 국내에서 SMR 4개를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을 추가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덕분에 우진엔텍 그리고 G2파워 등 관련주들의 상승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것은 바로 북한과 러시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여파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대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판단을 보였는데 3분기에 실적 기대감까지 이미 맞물려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방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각각 공시를 통해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급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번에 함께 체결한 공급계약의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도 75%가 넘는 수준의 계약 금액을 따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직후에 계양전기의 상황도 지켜보시고요. G2파워 같은 경우도 미국 쪽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앞으로도 미국 진출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어제도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클래시스, 이제 매물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몸값이 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죠. 현재 최대 주주는 베인캐피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회사가 현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인 61%를 매각을 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왔습니다. 뭐 슈링크를 포함해서 이 뷰티 미용기기 안에서는 말 그대로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 이 클래시스의 매물화가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 확인을 해보시고요. 3분기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각 절차까지 겹치게 된다면 그 변동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섹터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죠.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던 TSMC의 실적 그리고 이제 곧 출하하게 될 블랙웰의 수요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풀이되는 것은 바로 이번 주에 있는 빅테크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9월 돼서 AI 하드웨어 지출에 작년에 대비해서도 56%의 지출을 더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엔비디아에 이만큼의 돈을 더 썼다라는 게 될 것 같죠. 덕분에 엔비디아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늘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AI 인프라 오는 27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0배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주가 상승은 올해 들어서만 200% 가까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시장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돌입했던 부분 그리고 퀄컴이 이번에 AI용 휴대폰 칩을 개선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삼성과 함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최근까지 좀 부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캐즘과 관련돼서 최근에 우려의 소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분기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판매 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고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11%의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할인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던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가형 모델들이 확대가 된다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 주들의 변동성이 그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다시 한번 금값은 고점을 갱신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있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이 가격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또 위험자산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두 자산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금 관련주들도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어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왔었습니다. 해당 흐름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또 여기에 유가까지 반등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나 정유, 화학, 운송업종들의 변동성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미국 안에서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발표를 기반으로 국내 증시의 여러 가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어제장을 중심으로 시그널들을 잡아봤다면 뉴욕 증시 밤사이에 마감된 상황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만큼 오늘은 밤사이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서 0.27%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움직임도 좀 엇갈림이 있었죠. 애플 아이폰 수요가 괜찮 라는 평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0.63% 강세, 또 엔비디아 AI 훈풍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4% 이상 크게 오르는 모습,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까지 나타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는 0.84%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WTI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중국이 대출 우대금 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그 금리를 인하하면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또 많이 하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꽤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배럴당 $70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사실 장중에는 $2,740대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 또 한 번 기록을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채 마감을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미 댈러스 연은 총재, 점진적인 금리 인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중립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상만큼 강하게 인하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폴로 자산 운용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예상하고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올랐던 종목들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는 만큼 한번 관련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이 더 갈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이슈인데요. 카나코드 과거 2년 동안 이어진 강세장은 수익률이나 기간 측면에서 강세장의 중앙값에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이나 기간 측면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지금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향후 10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이 연평균 3%에 그칠 것 같다라면서 조금은 약세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에서의 움직임들 색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붉은 기운이 더 가득했던 월요일장, 하락세가 더 강했던 월요일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유독 엔비디아가 빛났죠. 과연 이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강세 흐름이 국내 증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또 AMD 1%대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주도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만의 강세가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작용한다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섹터는 바로 이 부동산 섹터가 되겠습니다. 다 빨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섹터가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예상보다는 더딜 것으로 나타나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지금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시면요. 4.19%대까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로 보인다. 즉, 시장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뎌질 것 같다라는 데 힘을 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섹터, 그와 연결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그리고 주택 건설 관련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비 관련주, 기준금리가 강하게 내려줘야지 또 활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보여지니까 선반영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의 일부분을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6개월 안에 2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다시금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5%를 다시 테스트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S&P 500 지수도 시장이 더 갈지도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통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도 살펴봤지만 향후 1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3%에 그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반면에 강세장이 아직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강세장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쌓인 시간에 알아봤지만 미국 대형주만큼은 그래도 일정 부분 들고 가시는 것이 안전한 투자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카슨의 발언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카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냐. 생각할 필요 없이 눈 딱 감고 M7 등 미국 대형주를 매수해라. 나도 지금 보니까 공매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S&P 500 지수를 매수할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 섞인 발언을 했죠. 이렇듯 지금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형주를 없이 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시장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M7 안에서도 테슬라는 이번 주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적 발표 현지 시간 기준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일단 파이퍼 샌들러 실적 발표에 앞서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함께 나올 총 마진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140달러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임박했습니다. 2차 전지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나와 있습니다. 금리 민감주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한국 상관없이 함께 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